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역전세 이야기는 몇 달 전부터 나오던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하락이 계속되던 작년에도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이제 역전세의 본게임이 곧 펼쳐질 수 있습니다. 역전세를 못 견딘 집주인들이 집을 급매로 과연 처분할까? 아니면 둔촌주공 살리기를 했던 부동산 정책이 또 한번 집주인 살리기를 시도할까? 부동산 정책에 어떤 인위적인 그런 개입으로 인해서 그나마 진정되어 가고 있는 전세 가격의 불씨가 다시 되살아난다면 그건 정의로운 세상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세입자라는 이유로 항상 약자였고 굽신거리면서 살았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나보다 배우지도 못하고 잘생기지도 않고 아무리 봐도 나보다 수준이 한참 떨어지는데 집주인들이 배째라라고 나오면 어쩌나 이런 걱정부터 앞서고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배째라고 들어 누운 어떤 집주인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전셋값 올릴 때는 한 번에 1억, 2억, 3억 남의 사정 안 봐주고 팍팍 전셋값 올리더니 뜬금없이 세입자 주제에 집주인 사정도 안 봐준다면서 큰소리치는 집주인, 이거 구속수사부터 해서 정의로운 사회가 빨리 제가 기존에 올렸던 영상들 중에도 실제 제 친구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집주인이었던 제 친구가 결국은 역월세를 제한하면서 간신히 한 건을 틀어 막았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것도 한참 전 이야기입니다. 몇 달 전에. 그런데 이제는 그 역월세가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 되면서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꿈이었던 제 동창이었는데 전 재산을 끌어모아서 대출을 풀로 땡겨서 막다른 골목에 위치한 낡은 단독주택을 샀고 그걸 부시고 다시 다가구 주택을 올린 겁니다. 그럼 이 대출을 풀로 땡긴다는 건 무슨 뜻일까? 이게 뭐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지만 불인이 여러분은 모르는 신세계일 수 있으니까 부동산의 비밀을 살짝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클린한 대출은 아닙니다. 일반인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감정평가사도 여기 끼고 제2금융권도 끼고 뭐 이거 그들만의 리그가 따로 있긴 합니다. 일명 업감정 작업이라는 걸 하고 대출도 일반적인 수준보다 훨씬 많이 해주는 겁니다. 제가 늘상 여러분께 말씀드리죠. 부동산 시장은 절대 여러분께 공평한 기회를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100m 달리기를 할 때 출발선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부동산 시장에는 이미 50m 앞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부비TV는 이런 걸 모두 리셋해서 둘 다 처음부터 같은 출발선에서 달리기를 시작하고 싶은 걸까? 제가 추구하는 세상은 이런 공평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은 출발선에서 정상적으로 출발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 뒤에서 뒷바람은 좀 불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m 앞에서 시작한 사람들 발목을 제가 잡고 늘어질 예정입니다. 안 되면 발목아지를 걷어 차서라도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아, 또 이야기가 삼천보로 살짝 빠졌는데 아무튼 제 친구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 그렇게 대출을 풀로 땡겨서 집을 지은 다음에 전세로 이걸 또 꽉꽉 채워서 대출을 갚아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길 기다립니다. 그렇게 다음에 전세가 또 오르면 그 차액으로, 그러니까 받은 전세금으로 또 다른 곳에 똑같은 투자를 합니다. 남의 전세돈 받아서 다른 집을 또 짓거나 또 사는 겁니다. 그리고 집값이 올라가기를 또 열심히 기도합니다. 집값이 올라가면 그 집을 팔겠죠. 그 차액만큼 또 집을 사든지 짓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충 뭐 백수 비슷한 생활을 하지만 집도 몇 채 있고 BMW 타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전세 가격도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고 목소리 높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 잠깐만요. 부비 양반, 내가 의문이 드는 게 있는데 부비 양반 이런 거 뭐 아는 건 좀 수상해. 내가 보니까 이거 부비 양반도 뭐 이런 거 이거 불법 탈법 이런 거 교묘하게 이용해서 뭐 이거 돈 벌고 그랬으니까 이거 이런 거 다 아는 거 아니야?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제가 아주 칭찬해요. 진짜 이런 질문, 이런 날카로운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고 주변에서 유혹도 있습니다. 부비야, 이번에 너도 하나 해야지 이런 유혹이 있어도 뭐 그런 적 없습니다. 단 그런 일과는 별개로 또 이런 사람들이 저하고 인간적인 관계는 오랜 친구 관계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알고 있는 것 뿐입니다. 집주인 친구가 저한테 자기 집 몇 채 있는 거 전세를 저보고 다 맡아서 관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 입장에서는 그냥 제가 부동산 하니까
배려해서 저 돈 벌어 먹으라고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제가 다가구 주택에 전월세는 일단 중개를 안 합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 거, 제 지인들 물건도 아파트 중개 같은 거 안 합니다.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가구 주택에 전월세는 또 이게 언제 사고가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중개를 하려면 기존 세입자들의 어떤 전월세 내역 같은 것도 다 알아야 하고 계약서에 정확하게 이것도 다 적어야 하고 선순위 전월세 이거 파악해야 되는데 이거 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투명한 중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제가 맹세하건대 이거 솔직하게 다 말해주는 집주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명하지 않은 것은 중개하지 않는다는 저만의 개똥 철학을 세우고 아파트만 뭐 일단 드립답하긴 한 겁니다. 아무튼 제 친구를 비롯해서 많은 집주인들이 이제는 역전세로 난감해합니다.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절대로 싸게 집을 처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배째라 하는 겁니다. 싸게 집을 처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둔촌주공 살리기를 경험했으니까 절대로 안 파는 겁니다. 결국은 부동산 정책으로 이번에는 또 집주인들을 살려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겁니다. 둔촌주공 살리기가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우리가 잠깐 과거를 돌이켜 볼 어떤 필요도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집주인들이 4년치 전세를 막 한 번에 올려받기 시작하면서 전세가 폭등했습니다. 물론 아이러니한 건 그 전에 이미 전세 가격이 계속 급등 중이었고 그것을 잡으려고 했고 2년마다 이사 가야 하는 어떤 불안함, 전세 가격을 올려주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도로 실행됐지만 오히려 현장에서는 역효과가 발생한 겁니다. 부동산 폭등, 이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이런 게 생각이 납니다. 제가 부동산 매수 문의를 받을 때 이때쯤, 그러니까 뭐 2019, 20, 21년 이때 가장 많이 문의 받은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일까?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2억에서 3억으로 갭 투자할 걸 찾는 그런 문의 전화가 많이 왔다는 겁니다. 제가 부동산을 하는 곳은 그 당시에도 매매가하고 전세가의 갭 차이가 5억에서 6억 정도는 꾸준히 났었는데 이상하게도 2억, 3억으로 갭 투자할 물건 찾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 당시 갭 투자 들어갔던 사람들이 지금 역전세 폭탄에 휘청거리는 거고 본 게임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한국은행에서 이야기하길 전세가격이 현재 수준이라는 어떤 가정하에 올해하고 내년에 걸쳐서 7만 가구 이상이 빚을 내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전세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그때는 9만 가구로 증가합니다. 말이 9만 가구지 여기에 한 가구당 뭐 3명의 가족이 엮여있다고 가정을 해도 30만 명이 억울한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결국은 그래서 집주인한테 빚을 잘 낼 수 있도록 DSR 규제 완화를 한다는데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DSR 규제를 해서 풀어줘서 어떤 세입자를 내보낼 돈을 대출해주면 결국은 그 다음 세입자는 선순위 대출 금액이 껴있는 거를 들어오는 건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 건지 이게 이렇게 들어올까?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부동산 현장에서의 체감을 말씀드리면 전세 가격은 바닥을 쳤다가 또 살짝 예전보다는 올라온 느낌이긴 합니다. 제가 주로 중개하는 서울의 어느 지역 상황일 뿐이긴 합니다. 이것도 여기에 올해 강남발 입주 폭탄이 쭉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전세 가격이 다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아 참, 그리고 지금 대출금리 다시 오르고 있는 거 다들 아시죠?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절대로 금리를 다시 못 올린다. 그러니까 맘 놓고 지금 집사라고 떠들던 사람들이 주둥이 닥치고 있는 이런 영상에는 싫어요 테러가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클릭 한 번이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랜만에 그래프 꺼냅니다. 오랜 구독자님들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2021년 가을에 부동산 가격이 어떤 정점을 찍고 거래가 없으면서 쭉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부터 거래량이 살짝 살아났지만 예년 평균의 50% 선이 안 되고
부동산 화랑기에 비하면 5분의 1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6월 들어서는 2월, 3월, 4월하고 비교하면 확실히 분위기가 꺾인 느낌입니다. 부동산으로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눈에 띄게 숫자가 줄었습니다. 이것도 뭐 동네마다 아파트 단지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작 중요한 포인트는 매월 거래량이 늘었는데 집을 팔겠다는 사람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부동산 상승론을 어떤 말씀하시는 분들이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다는 걸 그 근거로 말씀하시는데, 거래량이 살아난 건 분명히 맞는데 그러면 그만큼 거래가 일어났으니까 소화가 된 만큼 어떤 팔겠다는 대기 매물이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집을 팔고 싶다고 시장에 내놓은 물건이 확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이것도 뭐 각자 입맛에 따라 해석할 수 있겠지만, 글쎄 뭐 보기에 따라서는 어차피 정리는 하긴 해야 되는데 잠깐 반등한 이참에 팔자라는 집주인들이 늘어난 거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앞으로 집값이 폭발적으로 반등해서 다시 2021년 정점의 가격을 금방 찍을 거라는 어떤 확신이 있다면 시장에 집을 팔겠다고 매물이 지금처럼 쏟아져 나올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저 서울 어딘가에서 조그맣게 복덕방 하는 친절한 복덕방 아저씨가 그냥 혼자 주저리주저리 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부동산 추세는 세계 경기, 그리고 국내 경기, 그리고 정치 상황, 금리 변화 등 이거 뭐 변수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또 그런 거에 따라서 언제든 금방 휙휙 변합니다. 그래서 상승론이든 하락론이든 꾸준히 부동산 시장을 주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